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44분입니다. 오늘은 서양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진짜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임을 할 건데요. 바로 위자보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부지사마가 있고 일본에는 혼자서 숨바꼭질 이 있다면 이제 여기 외국에는 이렇게 위자보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다가 막 귀신이 있으니까 막 이상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파면은 여기 이런 판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달려 있는데요. 자 이렇게 치우고,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최대 형이랑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릴 거예요. 올리고 이렇게 막 이제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인대요. 움직이면서 이제 귀신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떨리네. 움직이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 진짜 움직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좀 돌리다가, 자 됐어. 자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야 움직이지 마. 저 안 움직였어요. 아 뭐 약간 움직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나요? 있으면 위자보드로 대답해 주세요. 안 움직이잖아. 근데 이거 손을 딱 붙인 걸 이걸 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손을 안 떼고 있는데, 이거 위자보드가 끝날 때까지 이 방향표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손을 떼는 순간 귀신이 들어온대요. 지금 허팝 연구소에 귀신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면 위자보드를 통해서 대답해 주세요. 됐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귀신을 불러들인 상태에서 여기 이제 손 대봐봐. 여기 방향 여기 표시등 가운데에 이제 거울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보면은 막 귀신이 보인대요. 보이세요? 오오 나 그림자네. 방향표 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귀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카메라맨이요. 원래 이 위자보드를 혼자서는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허팝이 한번 혼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허팝 연구소고 허팝의 기운이 제일 강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촛불에서 불타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지.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모여있다. 자, 돌리고. 자, 지금 여기 있다면 위자보드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걸 이제 만약에 믿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오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허팝은 귀신을 안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상이 흔들려.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딱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손이 조금씩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고 있어 손이 조금씩 흔들리잖아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이 떨림이 좀 큰 사람들은 이렇게 방향표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이 아주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이렇게 다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허팝이 가만히 있으면은 막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데, 이게 아마 허팝이 이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손의 떨림 때문에 이 방향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헛밥이 손에 힘을 빼고 있는데도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조금씩 떨리기 때문에 그 떨림으로 인해서 네, 이 표시가 조금씩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헛밥이 작년에는 혼자서 숨바꼭질도 해보고 했는데 제일 무서웠던 거는 솔직히 위자보드가 아니고 나 홀로 숨바꼭질이 제일 무서웠던 그런 귀신놀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자보드는 이제 외국에서는 아주 제일 무서운 그런 놀인데 아무래도 여기는 네, 외국이 아니고 한국 아니겠습니까? 동양에서 네, 뭐니뭐니 해도 이 동양적인 이런 귀신놀이가 더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위자보드가 외국 귀신놀이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에 좀 돌리고 숭숭당당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쿵카카. 자, 웃지마. 왜 웃어? 진지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귀신놀이란 말이야. 진짜 그 웃다가 갑자기 막 귀신 씨 어쩌려고. 자, 간다. Who are you? If you are here, please reply. 지금 좀 움직인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방금 카메라 미팅 걸려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면서 막 갑자기 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 이쪽에 옆에 있는 카메라 배터리 다 됐다고. 귀신이 있다면 대답을 해주세요. 오, 가슴에 하는 발음이 있지만 안 가요. 멈추게 약간 우리가 손을 떨기 때문에 경직인 것 같은데? If you are here, what is your name? If you are here, what's your name? If you are here, what's your name? 움직이지 마. 아,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 진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아, 너 계속 조금씩 왼쪽으로 당겨. 딱 그쪽에서 당기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진짜 안 움직였어요. 약간 우리가 손이 떨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건 귀신이 와서가 아니고 우리가 손을 떠는 거야. 손을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손이 떨리는 거야, 이거는. 일단 T. 뭐야, 이거는? TU? TU? 조금씩 움직이긴 한데, 솔직히 이게 귀신이 아니고 솔직히 손이 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있으면 이렇게 아마 좀 천천히 안 움직일 거 아니야. 푹푹푹 갔을 거 아니야. TUS? TUS가 뭐야? 진짜 혼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헛밥도 찾아보니까 위자보드 같은 거 혼자서 절대 혼자서 하지 말라가 가장 네, 그런 이제 네, 주의사항 첫 번째였더라고요. 헛밥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혼자서 하는 거는 갑자기 진짜 자기 내면에 숨겨진 이런 게 오, 깜짝이야. 방금 막 소리 나는데 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가. 네, 지금 시간은 벌써 네, 5시 9분입니다. 네, 이제 귀신이 이미 다 이제 떠나갔을 시간이야. 근데 또 이런 영상을 보면은 또 호기심에 혼자서 막 좀 하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혼자서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하지 않으면 괜찮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네, 입을 딱 덮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머리 감을 때, 세수할 때 등 뒤 조심하세요. 안녕.